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세무사 사무소에 입사했을 때는 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무사무소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사업자와의 업무를 이음받아 국세청에 신고를 대행합니다. 세무사무소와 일반 기업의 업무는 비슷합니다. 세무사무소 업무와 일반 기업의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세무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년의 신고 업무를 습득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온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을 1년 단위의 업무로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 신고 업무 중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수를 합니다. 온천징수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신고서 작성을 해서 우편 또는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회사의 업무를 고객을 관리하며 다양한 업종의 회사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도매, 건설 등 사업장의 다양한 업종을 담당자로 정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관리회사의 업무를 전표 입력에서부터 세금 신고 마지막까지, 사업자 등록회에서부터 회사가 커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에서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등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일반 기업 중 규모가 좀 일반 회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기업은 ERP를 사용하여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RP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엑셀 등 자체적인 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자산 규모와 그 밖의 요건, 매출액 등 기준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분리하고 법인을 주권에 상장하는 상장법인과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회사 구조에 따라 관리 부서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세분화된 업무에 따라서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회사 특성에 따라서 기획, 총무, 회계, 생산 등 본인이 소속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사관리에 해당이 된 부서에 배치를 받았다면 직원의 채용, 급여, 평가 등 인사 업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회계관리 업무는 심도 있게 회사 운영에 대한 매출 및 성과 지표 수립 등 경영 실적을 세무사 사무소보다 훨씬 강도 높은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업으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관리하고 부서 간 이동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 업무와 일반 기업의 성격은 같지만 세무사 사무소는 세무 대행 등 정형화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기업은 세분화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